11월 5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마스크를 한분한 분에게 전달합니다.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 입가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지난 25일 주식회사 한진시스템 이행수 대표는 충남 보령시 삽시도리를 방문하여 도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마스크 기부 활동을 펼쳤습니다. 토정 비결의 저자, 토정 이지암 선생의 후손이기도 한 그는 이지암 선생이 모셔져 있는 보령에 대한 남다른 애착으로 과거 토정 선생의 애민 정신을 본받은 이번 기부 활동이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의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토정 비결로 가려진 토정 선생의 재조명에도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속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건 이제 호기 관계로 해서 건강이 이제 안 좋다 하니까 의사들이 항상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런 데서 아마 제가 생각이 된것 같습니다. 토종 할아버지께서도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정 이런 좋은 일을 하셨는데 저도 역시 뭔가 좀 그런 뜻으로 이어받은 생각도 있고 백영오천 년 향후의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삽시도부터 옷을 우리가 결정을 하자. 제가 못했던 그거는 과거 얘기도 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우선 장보도라든가 교대도 이런 순으로 해서 똑같은 그런 사례로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갖겠습니다. 도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한 개인의 마스크 기부 활동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단체 시민공감은 시민들과 함께 의정부 지역 소풍길을 걸으며 가을을 느껴보는 체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만 보내야 했던 올 봄과 여름의 답답함을 날려보내고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의정부 시민으로서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역사문화 유적을 따라 걸으며 주변 환경 정화도 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둘레길인 소풍길을 함께 걸으면서 가을을 담다라는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가을을 느끼기도 힘들었고 아름다운 산천을 함께 공연도 같이 향유를 하면서 문화예술도 향유하고 자연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큰 보람을 느낀다는 생각으로 함께 했는데 그들과 함께하는 이런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소풍길 걷기에 불편한 장애인들도 함께하여 그들을 위한 야외 작은 음악회와 먹거리를 준비하여 더없이 풍성한 가을 정취를 선물했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준비한 작은 행사 소풍길 체험에서 외출을 자유롭게 할수 없었던 장애인들은 단 하루였지만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선물, 가을과 함께 어우러진 작은 음악회 리듬 속으로 기쁘게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은선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